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롭교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명령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들으면 너희가 지금 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면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엄숙한 명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디모데와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전해야 할 말씀은 1차적으로 복음의 진리이며 또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른 교훈, 곧 바른 교리와 생활 교훈이었습니다. 전파하라는 것은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대화나 토론이 아니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토론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관계치 말고 먼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힘쓰다라는 원어는 준비하다, 집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즉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죽을 준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사갈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힘써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파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손쉽게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상품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손님들이 제가 설명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좋은 반응도 해주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면 제 기분 또한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손님들은 아무리 제가 열심히 설명하려고 해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사라지고 제 기운이 쫙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포를 하고 힘을 써서 전하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그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자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집사님들께서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0년을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권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변화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그대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고통하는 때,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다고 해서 세상의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의 세상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환영하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반기기보다는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뉴스에서 한 교회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코로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멀리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세상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힘써 선포를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이기만 있습니다. 또한 참된 진리의 말씀보다는 허탄한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이 세상도 허탄한 신화에 눈과 귀가 멀어서 참된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조차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힘써서 가르치라고 하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고 힘써서 가르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선포하면 어떨 때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말씀을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고난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4장 8절에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엄히 명령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니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세상에 거짓된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도 힘써 말씀을 선포하길 소망하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 이제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0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